이렇게 번식이 힘든 동물이 있나? 사람처럼? 사람이 참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, 여러분들? 저 요즘 제임스 웹 여러분 사진 보세요? 요새 사진들 계속 보내주거든요? 저 우주에서 멋있는 사진 찍어가지고 아 여러분 계속 이런 사진을 보다 보니까 인간이 여러분들 과연 가장 최종 형태겠습니까? 가장 완벽한 폼은 뭘까요? 제 생각에 인간은 절대 아닙니다. 인간은 너무나도 이게 부족한 게 많아요. 그래서 이게 외계인이라는 게 여러분들 제가 제임스 웹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우주에 지금 우주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 중인데 지금 이 기본이 뭡니까? 생명의 기본 행복해야 됩니다. 기쁨을 느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인간으로서 기쁨과 이 행복을 느끼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. 기뻐야 되는 비용, 행복을 느끼기 위한 비용. 한 시간 행복하려고 이게 하루 종일 일하고 일 여러분들 왜 합니까? 응?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. 근데 결혼하기가 쉽습니까? 세상에 이처럼 이거 인간처럼 번식이 힘든 생명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? 저 동물이라고 보니까 뭐 금방금방 뭐 눈 맞고 하더만 사람은 이 최소 몇 년? 새들은 여러분들 그냥 어? 이 공작새들은 한번 싹 피면은 바로 하더만 번식을. 가장 효율적인 최종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. 인간은 효율성이 아주 뭐 바닥에 가까운 동물이다.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해봤는데 인간의 최종 진화 형태는 나무가 아닐까. 나무. 여러분 나무 보세요.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이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행복을 느끼기 위한 난이도, 즐거움을 느끼기 위한 난이도 얼마나 쉬워요. 서 있기만 하면은 그냥 햇빛이 비추면은 아이 행복해라. 인간과 비교해서 비용이 너무 저렴하다.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를 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하려면은 완벽히도 아니야. 어느 정도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한다. 나무는 가만히만 있어도 된다. 이 가만히만 있어도 그 모든 기본적인 그 해소되는 그런 시스템이 나무 안에 구축이 되어 있다. 엄청나지 않습니까? 가만히만 있어도 다 저런 게 충족이 되는데. 또 번식 경쟁은 또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들? 나무로서 그냥 봄에 바람 많이 불 때 씨 한번 위로 싹 뿌리면은 전국으로 날라가. 전국으로. 아니요 여러분들 이 고통도 못 피하는 것도 여러분 그 편견입니다. 인간으로서 나무를 바라봐서 그렇습니다. 아니면 뭐 곤충들이 알아서 번식을 도와줍니다. 곤충들이 알아서 번식하게 도와줘요. 이 생물의 가장 중요한 게 번식인데 아니 여러분들 그 나무들 누가 해치면 어떡해요? 어? 나무들 뭐 불나면 어떡해요 하실 텐데 그런 나무도 있어요. 근데 불이 나기를 기다리는 나무도 있습니다. 얘는 200도가 돼야 번식을 확 이렇게 한대요. 너무 쉬워요. 얘네는 그냥 번식이 너무 쉬운 거야. 가만히 이렇게 서 있기만 하면 된.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나무 여러분 이거 비밀입니다. 나무들 얘네 서로 얘기합니다. 이게 제가 아 나무는 진짜 인간보다 발전된 생명체구나. 나무끼리 여러분 얘기한대요. 이게 이제 사람한테는 잘 안 들리는 주파수인데 자기네들끼리 뭐 얘기도 하고 조금 있으면 여러분 나무랑 사람이랑 대화도 한답니다. 아니 나무랑 사람이랑 대화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. 뇌처럼 나무들도 전기 신호를 보내서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한다. 또 그런 게 있어요. 나무들이 얘기도 하고 나무들이 뿌리가 있잖아요. 뿌리들이 다 이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. 뿌리 네트워크. 만약에 나무 옆에 어린 나무가 있어요? 햇빛을 잘 못 받아요? 왜냐면 큰 나무가 익숙해 있고 조그만 나무가 있으면은 조그만 나무는 햇빛을 못 받잖아요? 그러면은 이게 뿌리로 이거 그 조그만 나무가 나 영양분이 부족해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큰 나무가 조그만 나무한테 이렇게 영양분을 넘겨준다니까요? 광합성을 해가지고 그쵸 허브도 있고 이게 다 대화한다니까요 여러분들. 나무들이 착한 나무 나쁜 나무 있어요. 착한 나무는 이 네트워크에 딱 있어가지고 영양분이 부족한 나무한테 공급해주고 또 예를 들어 뭐 내 나무 네트워크에 내 옆에 나무가 벌레에 습격당했어요. 그러면은 온갖 그 습격 균사체를 내보냅니다. 주변 나무들한테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. 너네 빨리 방어해라. 그럼 나무들은 즉각 그 곤충이 싫어하는 그 냄새를 다 이렇게 만듭니다. 물질들을. 나쁜 나무는 착한 나무와 애기 나무 탁 중간에 서가지고 그 영양분을 하이제킹해요. 광합성도 안 하고. 이게 이제 균사체들이 이제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. 얘네들은 대화를 균사체로 해요. 균사체로 우체부 역할을 하면서 얘네가 이 나무는 어떤 게 부족한지 이 서로 막 대화한다니까요. 이 기본적으로 이 한쪽이 과다하고
한쪽이 결핍하면은 이 과다에서 결핍 쪽으로 이제 흐르잖아요, 자연스럽게. 이거 뭐라 그럽니까? 아무튼 이게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으면은 이 영양분이 많은 쪽에서 이 결핍하는 쪽으로 이렇게 흐른다.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이제 모든 욕구가 충족이 된다. 인간은 하루하루 허슬, 그라인딩 겨우 살아가는데.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. 제가 얼마 전에 좀 충격적인 영상을 봤는데, 비버 이빨, 비버 이빨이 주황색인데 빨갛잖아요. 이게 철 성분이 있다고 하는 건데, 근데 비버가, 아니 나무 얘기하다가 갑자기 비버 온 게 아니라, 비버가 여러분들 2분도 안 돼서 나무를 쓰러뜨려요. 2분도 안 돼서. 누구야 이건 또. 우리 다음 생에는 꼭 이 바다의 물미역으로 태어나서 코딩이니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파도 따라 유유히 살아갑시다. 아멘.